식초 살균. 부엌에서만 보던 식초를 청소할 때 쓴다니 당황하셨나요? 식초 청소에 만들러 가볼까요? 우선 이렇게 포트에 식초를 넣어서 식초를 데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팔팔 끓이시면 위험하니까 기포가 올라올 때까지만 데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무기에 담으면 식초 청소액 만들기 끝! 너무 쉬워서 당황하셨어요? 식초 청소액으로 거울, 세면대, 욕조, 변기까지 모든 욕실 청소에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살살살 닦아주면 살균 청소 끝! 반짝반짝 아주 거울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시큼한 냄새 어쩌지? 식초 살균 후 환기는 필수입니다. 또 다른 화장실 냄새의 주범, 하수구. 이 10원짜리 동전이 하수구 냄새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10원 동전은 구리죠. 구리가 물,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되면 구리이온이 되는데 구리이온에서 발생하는 독성이 악취를 일으키는 미생물을 잡아준다는 거죠. 제가 진작 이렇게 공부했으면 진짜 서울대 갔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도 참 쉬운데요. 하수구 덮개를 열고 주변에 동전을 놓아주기만 하면 끝! 하수구 구멍으로 동전이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아우, 냄새를 잡긴 잡았는데 너무 힘들다. 생각보다 귀찮고 힘들어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안 힘들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화장실 냄새 마법처럼 없애줄 방법 어디 없나요? 그 방법을 찾으러 제가 서울에서 열린 한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오, 여기네, 여기. 야. 박람회에는 다양한 생활 속 아이디어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신기하고 탐나는 물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냄새 잡는 네.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무슨 냄새? 뭐 막습니까?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모든 악취, 주방에서 올라오는 모든 벌레. 벌레. 시원하게 막아드립니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와 벌레들까지 막아주는 방법.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놀랐는데요. 일상생활 속이나 우리가 공중화장실 접했을 때 악취가 어디선가 나고 어디선가 벌레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이걸 어떻게 막으면 좋을까 고민하던 터에 심장 판막 원리를 활용한 물이 내려갈 때는 이렇게 판방향으로 떨어지고 밑에서 역류되는 걸 막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저도 한번 직접 하수구에 활용을 해봤는데요. 뚜껑 열고 한 방에 쏙! 설치 끝! 너무 쉽죠? 냄새부터 벌레까지 다 막아줍니다! 너무 쉽죠? 당황하지 마세요!